좋아서 이 마을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주민들이 한다는 게 처음에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마을에 찾아오고 주민들의 소득도가 많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굉장히 산골 마을에서 지금은 뭐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좀 사는 마을을 못해서 그때만 해도요 제가 10년 전입니다 2018년 아니 8년도죠 그때 마을로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저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소재지로 예. 나가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까 전주 시내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 그때부터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됐는데 사실 그때 들어와서 보니까 아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 뭐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보통 뭐 70대, 80대 어쩌다 60대 한번 뭐 농사 짓는 분 뭐 한두 분 사시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야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게 안덕마을이라는 마을은 원래 이게 안덕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행정으로 안덕입니다. 골짜기 동네가 지금은 가구수가 뭐 한 50가구, 45가구, 34가구. 그래도 사람 사는 동네가 됐어요. 전에는 이보다 더 살았습니다. 저, 제가 살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아까 다 떠나가고 이 단열점도 됐어요. 가구수가 92호였습니다. 네 동네 다 합쳐야. 저는 오란동마을에 삽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이 동네는 상파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네 동네, 안동에 있는 네 동네를 전부 같이 묶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마을이 마을사업 시작한 게 슬로건이 지금 안동마을 슬로건 아시죠? 뭐예요? 가인도 안 따라와서 선거를 안 해주시는구나. 네, 이따 보시면은 여기가 건강 1인 체험마을입니다. 네. 그래서 오시다 보면은 할인원도 있고, 보면은 하트막도 있고, 이게 이제 건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치가 되는데, 이제 집도 한국으로 지어놓고, 친환경으로. 그래서 이제 슬로건은 건강 힐링 체험마도 하는데, 그래서 힐링이라는 단어를 2009년도부터 썼는데, 아니 2010년도부터 썼는데요. 맨 처음 마을 회원 시작할 때, 저희가 슬로건이 뭐 있었냐면은, 파워 빌드. 네. 저 동네에, 사실상 뭐 요즘 미세시대가 되어가지고 저 동네에 뭐 사람 이게 반자리면은 한 20명 30명 사는 동네 뭐 어디 가서 얘기해야 자기 마을에 대해서 문제 얘기해야 예 뭐 요 아까 비센터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왜 상관의 눈치를 보고 상관도 솔직히 군수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힘 있는 마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맨 처음 이 동네가 지금 인터넷에 쳐보면 안 되죠. 파워빌딩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어요.